안녕하세요, 디오팁입니다. 오늘은 두바이의 알맞툼 국제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바이의 알맞툼 국제공항입니다. 자, 이 아라비아 반도 신발의 장화코 부분에 두바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두바이고요. 여기 팜 주메이라였나? 인공섬으로 만든 도시가 유명하죠. 팜 주메이라 맞네요. 인공섬에서 쭉 내려오면은 공항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두바이의 알맞툼 국제공항입니다. 공항의 규모가 상당해요. 터미널이 진짜 여러 개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다 돌아다니려면 다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아마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도 비행기가 많진 않지만 계속 이착륙을 하는 그런 공항이에요. 두바이 국제공항은 에미레이트 항공이 이제 국적기죠. 에미레이트 항공의 거점 공항입니다. 에미레이트가 워낙에 돈을 쳐 바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항공사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타보시면.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운항을 안 할 텐데, 인천공항에서 두바이까지 A380이 운항했었죠. 에미레이트 항공. 네, 여기 에미레이트 항공 건물이 보이네요. 이 꼬리 날개에 약간 빨간색 초록색 있는 비행기들이 다 에미레이트 항공 비행기예요. 여기는 뭐 수리하는 데인가? 비행기 날개를 막 다 뜯어놨네요. 그냥 이렇게 노지에다 세워놓고 수리를 하나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커 보이죠? 제가 갔을 땐 되게 컸는데. 활주로도 하나밖에 없고. 여기가 아닌가? 두바이 국제공항. 아, 두바이 공항은 여기 있는 거죠. 역시 어쩐지 활주로도 하나밖에 없고 좀 작더라 공항이. 인천에서 두바이를 취항하는 비행기는 여기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거죠. 그치, 여기지. 탑승교가 이렇게 많아야지. 활주로도 많고 뭔가 허전하다 했어요 아까. 거기는, 네, 여기가 두바이 국제공항이네요. 두바이 공항은 되게 근데 시내에 있네요. 주변에 바로 도심지인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착륙할 때 꽤 시끄러울 것 같은데. 좀 도심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곳은 근데 두바이 국제공항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보고 싶었던 곳은 알맞툼 국제공항이에요. 여기는 컨테이너 항구고, 여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요 지역들 보시면은 딱 봐도 부촌 같죠? 뭔가 깔끔하고 전원주택 단지가 쫙 조성이 돼 있고, 여기 마리나 쪽으로는 높은 건물들, 송도 같네? 빌딩들도 많이 있고 아주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는 두바이의 모습입니다. 와, 공사 중인 모습까지 3D로 구현을 해놨네요. 아, 멋있다. 이렇게 3D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마치 헬리콥터 타고 구경하는 것처럼 재밌는데요. 큰 빌딩들이 많이 있는 두바이 도심이고요. 그러니까 이 알맞툼 국제공항은 보면은, 저기 왜 찾아보려고 했냐면요, 여기 있는 이 공항이 알맞툼 국제공항인데요, 여기는 보면은 부자들이 이용하는 공항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VIP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가 VIP 터미널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나 보다. 깔끔하죠?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의 VIP 터미널 모습이고요. 여기를 왜 왔냐면은 여기 지금 주차된 비행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대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개인 제트기들이 많이 있죠. 뭐 개인 건지 어떤 회사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쨌든 제트기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온 비행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러시아가 갑자기 지금 경제제도도 바꾸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온 겁니다. 다 두바이로 많이 왔대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으니까 두바이로 왔겠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지금 이 위성사진이 이게 언제 찍은 거냐? 이 사진은 작년 9월에 촬영된 거니까 전쟁 발발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촬영된 이미지를 보면은 확실히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비행기 한 대 사서 여기다 주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행기들을 이렇게 막 세워놨죠? 너무 막 세워놓은 거 아니야? 약간 모양이 급하게 가서 막 급하게 세워놓고 간 것 같은데? 급동 마려워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자유롭게 세워놨네요, 비행기를. 아, 여기가 지금 알막툼 국제공항은 화물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계속 확장을 할 예정이래요. 아, 미쳤는데 완전히?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3단계 확장 공사를 하면은 현재 두바이 공항을 능가하는 그런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이고요. 두바이가 항공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바이 위치가 거의 뭐 치트키급이래요. 여기서 웬만한 세계 취향지의 한 80% 정도가 커버가 된다고 해서 이 환승 수요가 엄청나다고 해요. 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환승 수요로만도 먹고 살 수가 있어서 굉장히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공간이 다 3단계 확장을 할 예정지면은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여기도 현재 두바이 공항의 역할을 많이 이쪽으로 옮겨 올 것 같습니다. 현재 두바이 공항의 면적과 앞으로 생길 3단계 확장을 할 알막툼 국제공항의 넓이가 비교해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확장 공사까지 마치고 나면은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을 진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도 에미레이트 항공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죠. 유럽 갈 때도 좋고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아시아 쪽도 갈 때도 좋고. 네, 다음은 LA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남부 캘리포니아 로지스틱스 공항, 화물 공항인데요. 와, 보시면 비행기 엄청나게 많죠? 이러면은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잔뜩 비행기 쌓여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운항을 못하는 항공기들이 이렇게 여기 주차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여기가 사막이고 그래서 그 항공기 무덤 있잖아요. 네바다주였나? 거기처럼 여기도 별다른 어떤 건물에 넣지 않아도 이렇게
주차를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운항하지 못하는 비행기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주기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주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도색이 많이 보이네요. 추락사고로 인해서 운항이 중지된 보잉 737 맥스 기종이 또 여기 많이 서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운항이 재개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본것 같은데. 아무튼 캘리포니아 남부 화물 공항인데 여기에 이렇게 비행기 주기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비행기는 세워놓는 것 자체도 다 돈이죠. 일반 공항에 세워놓으면 되게 비싸게 받거든요. 여기는 조금 저렴하게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 비행기들은 너무 어떻게 이렇게 겹쳐서 세울 수가 있나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그랬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화물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LA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어디선가 근데 본것 같다 했더니 여기 GTA에 나오는 데 아니에요? GTA에서 본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화물 공항으로서의 모습보다도 이런 비행기가 주기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해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빼곡하게 많이도 세워놨어요. 제 생각인데 여기 그냥 땅에다 세워놓는 거는 조금 싸고, 그래도 저기 시멘트 아스팔트 깔려 있는 곳에 좀 세워놓는 거는 돈좀더 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비행기가 진짜 많네요. 괜찮나 이렇게 많이 세워놔도. 이 정도로 비행기 세워놨는데 항공사가 운영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비행기들은 그냥 세워놓는 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비행기인 것 같고요. 이 위쪽에 막 겹쳐져 있는 것들이 이제 운항을 하지 않고 그냥 주기가 되어 있는 비행기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GTA에서 본것 같은데, 이 동네. 여기가 사막인데, 보시면 또 엄청 신기한 게 있어요, 이쪽에. 여기다. 여기도 무슨 공항이 있는데,